안녕하세요, 수박대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매장에 있는 풀먹는 파충류를 위해서 여러가지 풀떼기를 한번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청상추도 잘 씻어주고요, 치커리도 잘 씻어서 농약을 갖다가 빼주시고, 잘 헹궈서 빼주시고, 잘 헹궈서 빼주시면 됩니다. 애호박은 손질하기가 간단합니다. 비닐 포장을 홀라당 벗겨주시고, 애호박은 표면에 농약이 묻어 있어서 흐르는 물에 잘 씻어줍니다. 농사가 잘 됐는지 애호박이 참 굵고 단단합니다. 딱딱한 꼭다리 부분은 가차없이 버려줍니다. 어슷썰기를 시전합니다. 야무지게 애호박을 썰어, 유로메스틱스도 애호박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잘게 잘게 썰어줍니다. 자, 요렇게 재료 준비가 끝났습니다. 애호박은 단단하기 때문에 잘게 잘게 썰어줬고요, 나머지 풀떼기는 대충 썰고 각종 영양제를 섞어줍니다. 칼슘제는 필수입니다. 열심히 준비한 먹이를 먹이 접시에다가 적당량 덜어서 유로메스틱스에게 급여합니다. 불이 나게 달려온 이 친구는 게리입니다. 유로메스틱스 옐로우 게리이고 작년 이맘때쯤 한국에서 번식된 개체입니다. 빼꼼. 성격 좋은 옐로우 게리는 사람이 보고 있어도 밥을 잘 먹는데, 경계심 많은 오네이트는 항상 게리가 밥을 먹고 있으면 그걸 굳이 뺏어 먹습니다. 성격 좋은 게리는 그냥 뺏기고 다시 밥그릇에서 밥을 먹고, 오네이트는 굳이 그걸 또 뺏고, 게리는 밥을 먹고, 오네이트는 뺏어 먹습니다. 게리는 옐로우 게리란 이름답게 요즘 들어 발색이 오르고 있습니다. 불라불라 불라불라. 식사를 마친 오네이트는 참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이 녀석은 턱을 만져주는 걸 좋아합니다. 먹성이 참 좋은 녀석입니다. 밥을 먹고 기분이 좋아진 녀석은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너 뭐하는 거야? 우리 매장엔 육지거북이가 딱 한 마리 있는데요, 이 녀석이 좀 많이 먹는 게 아닙니다. 좀 많이? 이 녀석은 크림 레오파드 육지거북인데요, 등갑에 피라미딩이 없어서 너무 이쁩니다. 나이는 이제 7살이 넘은 암컷인데요, 나이에 비해 체구가 아담해서 더 귀엽습니다. 근데 아담한 체구만큼 조금 먹진 않습니다. 우리 매장엔 오늘도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영상에서 보이시는 이 조그만 크레스티드 게코가 태어났습니다. 크레스티드 게코도 이 녀석을 필두로 한두 마리씩 태어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사이즈가 작질 않아서 축양하는데 딱히 어려울 것 같진 않습니다. 이 녀석은
슈퍼푸드만 먹여서 키워볼 생각입니다. 이 녀석에게 딱 맞는 사육장이 있습니다. 바로 20, 20, 30 사이즈의 아담한 엑소테라 유리장입니다. 이 녀석의 모프는 할리퀸입니다. 굉장히 통통하고 건강해 보입니다. 6월 8일이면은 지금이 7월 며칠? 8월이요. 지금 8월이야? 네. 거의 두 달 걸렸네. 거의 두 달. 두 달 걸렸습니다.